언니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네, 6월 3일, 6월도 벌써 진짜 딱 엊그제? 어제가 6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를 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제가 어제 남은 요리 먹방을 했고 오늘 밤에는 제가 어제 공지해드린 거와 같이 최근에 백주부가 유행하잖아요. 백종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찌됐건 백주부가 요즘 더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백주부가 이제 TV에서 했던 두부 콩국수 만들 겁니다. 두부 콩국수 만들 거라서, 오늘 해볼 거고요. 호이님 내가 안 줬어요? 미안해요. 네, 아무튼 이건 끝나고 오늘 꼭 챙겨드릴게요, 호이님. 뭐지? 뚜리님 미안한데, 우리 호이님 아이디만 한번 그 메인저 채팅에다가 한 번만 저장 좀 해주실래요? 죄송하죠. 호이님 아이디 한 번만 저장 좀 해주세요. 네. 아, 큐피로 내가 어제 드리기로 했었는데, 안간 분들이 몇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아이템에서, 아, 이거 지금 녹화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분명히 여성화. 네, 아무튼, 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할 요리는 이제 두부하고,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위해서, 여기 보이죠? 이쪽에 보이나? 이쪽에 보이나? 이쪽에 보이나? 오늘 이제 만들 건데, 두부, 오늘 2인분 기준으로, 원래 이제 두부 한 마리 한 4인분 정도 되거든요? 두부, 오늘 이제 룸메랑 해서 2인분이니까 두부 반모 쓸 거고요. 그 다음에 4인분 기준은 뭐 깨소금 5스푼, 그 다음에 코코넛, 아니 코코넛이 요즘 내가 코코넛을 하도 먹어가지고 땅콩버터. 땅콩버터 이게 땅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보이시죠? 땅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네, 한 스푼 넣어줄 거고, 오늘 저는 뭐 거기에는 넣진 않았지만 집에 콩가루가 있어가지고 콩가루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냉동실에 좀 찌부러져 있는, 네, 땅콩 좀 쪘네라고 하죠. 오래되면은, 아유 부엌님 어서 오세요. 쪘네라고 하잖아요. 쪘네가 나는 그거를 살짝 볶았어요. 그리고 뭐지, 우리가 약간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술 많이 넣었죠. 청주 좀 넣어가지고 오늘 좀 볶아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쪘내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하고 소금, 이거는 취향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로는 오이하고 큰 토마토 없어서 방울토마토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콩국수 만들 거고요. 이제 이거 할때 오늘도 면은 소면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소면은 없고 집에 메밀국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메밀국수로 이용할 거고, 옆에 물을 좀 끓여 놓을게요. 물좀 끓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우리는 콩국수를 갈면 되니까. 요리 초보자들은 보면은, 요리 초보자들이 보면, 확실히 이제 그좀 중국 난방으로 막 음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세 가지 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뭐 주방이라고 익숙한 주방이면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20분이면. 근데 이제 뭐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항상 끓이거나 이런 거 먼저 대표해야 하는 것들은 먼저 불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믹서기에다가 두부, 오늘 땅콩 다 넣을 거예요. 땅콩 넣고, 아, 이거는 콩가루인데 콩가루는 한 스푼 정도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깨가루가 아니고 깨. 당황해가지고 깨를 카와이님 어서와요. 깨를 넣어줘야 합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실 거예요. 아무튼 777개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산차 고마워. 완전 얼었어요. 완전 얼었어. 진짜 내 표정이 지금 완전 이거야. 완전 이거야.
아, 777개. 일단 진행을 해야 하니까 진짜 완전 고마워. 열심히 오늘도 화이팅해서 방송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일단은 좀 진행할게요. 자, 깨. 깨. 음성이 좀 떨리고 있나요? 깨는 두 스푼 반 정도. 두 스푼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금하고 나중에 섞는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먼저 좀 섞으면 간이 좀 배이니까 간 맞추기가 좋겠죠? 설탕하고 소금을 조금씩 넣을게요. 매력이 오랜만 안녕. 설탕을 좀 넣고 설탕을 좀 더 넣어볼까? 네, 오늘 콩국수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는 한 4인분 기준으로 한 스푼 넣는데 이거는 한 반 스푼 정도? 이 정도 넣을게요. 아, 석인님 오랜만이다. 석인님 오랜만이 안녕. 아, 지연맘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다 돌릴 뻔했어. 그러니까 매력이 어제 나 인사했는데 오랜만이라는 이게 말이 붙었나봐. 미안해. 아, 오늘 콩국수 먹었는데 담백해요? 이거는 좀 어떨지, 저도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 아이고야. 둘리야. 오늘 왜 이래요? 둘리야. 고, 100개 고마워요. 너 군대 가는데 나한테 이거 이렇게 싸도 되는 거야? 너 군대 가는데? 고마워. 우리 둘이 이제 5일 있으면 군대 가는데 고마워. 누나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자, 두부는 잘게 잘라가지고 둘이 곧 군대 가요. 6월 8일 날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누나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잘 다녀와. 누나가 손편지 한번 써줄게. 내가 매일 써준단 말은 못하고 내가 너 군대 있을 때 한 번은 내가 써준다. 한 번은 써준다. 자, 이렇게 넣고 물은 이 뭐지? 두부 이 용기에다가 하시면 돼요. 물은 여기다 하나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하나 반 정도. 찬물 가져올게요. 잘 갈려야 할 텐데 잘 갈릴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물이 많으면 여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 반 넣을 건데 일단 반은 스푼만 넣고 먼저 갈고 물을 좀 더 섞을게요. 이게 넘칠 수 있으니까. 아르미님 어서 오세요. 아르미님 어서 와요. 오늘 하드슈가 안 올라가네. 음소거 좀 해놓을게요. 음소거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소리 줄일게요. 아, 언니 옷 이뻐요? 고맙습니다. 케이크 좋아하죠? 여전히 커요? 더 줄일게요.
완전 대박. 완전 다 똑같아요. 완전 대박. 여기다가 우유야? 우유야, 우유야? 한차 다 불렀어? 물을 좀 더 넣고 좀 졸여볼게. 좀 묵직하게 저는 하는 거 좋아해서 약간 전 콩국수 먹을 때도 조금 배직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위안은요, 어서와요. 아, 마이크 이제 다시 올릴게요. 목소리가 좀 울리죠? 지금도 계속 그래요? 이따가 얼음만 좀 넣고 간을 한 번 더 맞출게요. 소금하고 설탕은 나중에 좀 더 조절할게요. 간만 맞추면 되겠어. 간만 맞추면 되겠어. 오케이. 여기다가 소금 조금 더 넣고.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다가 설탕 많이 넣어 먹잖아요. 저도 이제 전라도 지역이긴 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콩물에 대한 그 맛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아까 물을 섞으면서 조금 맛이 좀 흐려져서 오늘 콩가루 조금 더 넣을게요. 콩가루 좀 더. 됐어. 소세지 반찬 먹어요. 아, 옆에 물이 끓고 있으니까, 일단 메밀. 다른 것도 오늘 만두 한 거, 아, 만두도 쪄야 되는데. 아, 참. 이게 한 1인분 정도나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고추 참치. 매일 애고를 좀 드리면 고추 참치. 브릭도? 고추 잡채 브릭도 할 거예요, 내일. 고추 잡채 브릭도 내일 하겠습니다. 내꺼님 어서와요. 메르스 때문에 마트를 못 가? 아, 진짜?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전국민이. 자, 마지막 가닷이 올라갈 거만. 내일도 7시 반에 할 거예요. 내일도 7시 반에.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믹서기에다 저어야겠다. 조아님 어서와요. 살짝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시끄러워요. 이건 치우고 올게요. 이따가 면 삶고 가니시만 준비하면 되니까 이건 혹시 모르니까 이건 좀 끓여놓고 빼놓고 슝. 면은 지금 옆에서 삶고 있어요. 면은 삶고 있고. 자, 집에서 저번에 만든 이것도 방송에서 있는데 이거는 뭐지 김치만두랑 이건 고기만두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준비해져 있어요. 혹시 핫이슈 떠져 있는지 한번만 핫이슈가 올라가 있나? 아 이거 일단 하고 위에 올라갈까? 오늘도 정신이 없네요. 오늘도 역시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지 맨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요즘에. 서도더니님 안녕하세요. 아 꺼놨어요. 미안해요. 콩국수에 땅콩부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우우면 우우면 더 맛있죠. 우리 간식. 아이고 사장님 어서와요. 마니시 할거 오이 준비해놓고 하리시 안 떴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왜 안되죠? 원래 그게 떠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해야지.
오늘 콩국대염. 간식용은 이렇게 따로 준비해놓고, 옆에다가. 오늘 뭐가 올라가야 될 게 많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손 조심할게요. 자. 우리 어디 가야 돼? 이거는 이따가 빠질 거니까. 오, 불안, 불안. 네, 공소한 콩국수. 자, 여기다가 만두 찔게요, 만두. 여기다가 찌도록 할게요. 뚜껑이 없네. 자, 면 삶을 때 이게 후루룩 올라올 때 한 번씩 이렇게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떠요? 그니까 원래 이걸 띄워주기로 했는데 안 띄워주네 오늘. 아, 없어 오늘? 아직 안 익었네. 약간 이게 좀 짠맛이 있다. 불 옆이라서 살짝 좀 더워요. 전도 해야 되니까 오늘 구분. 이거는 면 삶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만두 찌고 있어요. 만두 찌고 있고, 이거는 그때 부추 해놓은 거, 부추 전할 거. 소리가 이중으로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래요. 미안해요. 이어폰 문제는 아니고, 약간 제가 지금 증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시원하게 둘게요. 이거는 좀 시원하게. 쟁반국수 해 먹었어? 한 번 더. 조다 안녕. 아, 미안하지. 이게 미안하단 말이 습관이 됐나 봐. 한 번 더 넣고. 아, 뜨거. 뜨거. 나 불렀어요? 됐다. 손조심. 알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이거는 자, 면 준비.
면은 준비됐고요.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이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아 정신없어. 아 이제 전 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추전 오늘 할 거예요. 아 정신없어. 오갑비 닭 넣고 전복 넣고 끓여 먹었어요, 주아님. 오 오갑비에다 닭 넣고. 대박. 힘들어. 힘들어.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아유 세이크님 어서와요. 오늘 왜 그거 안 떴지? 나쁜 사람들 진짜. 아, 아프리카 못 쓰겠네 진짜. 오늘도 많이 하죠 고객님. 오늘 정신 하나도 없어요. 부추전 여자와 남자에게 다 좋은 부추하고 이거 당근 그다음에 양파 버섯 감자 넣었어요. 감자는 엄청 얇게 채 썰어가지고 했어요. 더워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니방에 에어컨 안에 나네. 그러게. 아 유튜버님 어제 오셨던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더워. 아 거실에 에어컨이 있어. 에어컨 거실을 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부추전하고 콩나물국밥이야? 아 진짜? 처음 들어봤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최대한 얇게. 감자가 들어가가지고, 감자가 생으로 들어가서 좀 얇게 할 거예요. 소리짱. 눈매 거 하나, 내 거 하나. 딱 될 것 같아요. 아이인하고 방송 봐서 꿀이랑 조우다랑 그러게. 자 이거를 감자채 들어갔어요. 이 면은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아 보이시나? 이렇게 눈매 거 이쪽에다가 넣고. 아, 내가 엄마하고 밖에 다른 자식 같아? 왠지 느낌이 그렇다. 진짜 좀 그렇네. 부추 살까 말까 해다가 안 샀다고? 부추 좀 먹고 싶어? 일본에서도 부추 많이 먹죠? 일본에서도. 아, 시양님 오셨구나. 시양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아이, 기탁도 안 끌어야지. 진짜. 다 붙었어. 아까 내가 태워 먹어가지고 진짜 그럼 안 되는데. 사건자님 어서 와요. 아, 룸메 있어요. 룸메 좀 넓게 펴가지고 됐다. 나도 됐다. 형부 안 오냐고. 아니 형부라 좀 하지 마.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못 오잖아 요즘에. 시양님 어서 와요. 형부라 하지 마. 한번 뒤집어서. 오. 바삭바삭. 수아님 짜증난다고 왜? 아, 내일 또 두 명이나 걸렸어? 어떡해. 어쩜 좋아. 아유. 그니까 전국이 지금 난리에요. 오늘 회식 많이 꾸민 것 같다고. 생태기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뭐 꾸민 건 아니고. 더워. 지금 완전 더워. 미치게 더워. 콩은 시원한 콩국수 먹고 힘낼 거예요. 바삭바삭. 이거 좀 바삭바삭 할 거예요.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 3:1 정도 넣었거든요. 오늘 예쁘다고 해야 고마워요. 아 위나리님. 위나리님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원한 콩국수. 콩국수는 검은 콩. 검은 콩 없어. 오늘 그래서 두부로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한 거예요. 그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어이. 꾹꾹 눌러가지고 겉이 좀 더 바삭하게. 아 더워.
이게 튀김가루를 넣으면 이게 겉이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부침가루 같은 경우는 좀 쫄깃한 맛이 있잖아요. 쌀가루 이런 거 들어간 거 좀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맛있어요. 짜장밥 하고 있어? 아유, 소리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옆에 다 붙었니? 아유, 진짜. 아까 여기다 갈비 구워서 먹었더니 다 붙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거는 내 거, 롬메 거는 하나 더 해놔야지. 자, 주장 완성. 주장 하나 완성됐고. 이거 다 붙었네, 그냥. 이거 다 하면 만두는 그때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소리 들려요? 알람이 안 와서 멋진 일 갔다 왔는데 둘리가 옷지방에서 나비들마로 도망갔다고 일러줬어. 역시 우리 둘리야. 역시 둘리야. 아, 소리님 까먹었어. 내가 다음에 또 기억할게요. 소리님 마음 까먹었어 내가. 내가 면이 터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행복님 어서와요. 소리 장난 아니죠? 아, 오늘 왜 살이 이렇게 안 떼어지지? 밥 먹었네. 또 먹고 싶어? 행복님이 좋아하는 만두 하고 있어요. 만두. 뭐요? 만질? 고기 만두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펴서 공을 한다고요? 요즘 타로 방송은 안 해요. 타로 방송 안 한 지 한 4개월? 4개월 정도 됐을걸요? 만두는 고치만두라고. 고기 만두에다가 그 초고추 이런 걸 좀 넣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기. 근데 나는 간이 김치가 딱 맞던데. 아, 타로 예전에 고민 방송할 때 타로도 했었어요. 노양지 만두가 맛있어? 그때 고시할 때 했구나. 행복님 다음에 오면 내가 줄게. 오, 지대로다. 오, 완전 지대로다.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비주얼이. 만두가 한 판에 1,500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이 재료가 국산일 리가 없어. 국산일 리가 없어, 진짜. 소리 쩔죠? 야! 다 돼가. 아, 힘들어. 요리 좋아해? 아, 진짜? 이거 롬메꺼. 만두가 거의 다 쪄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바로 꺼내지 말고 살짝 식혀야 돼. 그물에 살짝 말려줘야 돼, 표면을. 만두는. 언니 얼굴 보여주려고? 노량진은 진짜 가격 착한 거 엄청 많아, 진짜. 나도 뭐 자주 가진 않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만두에 김말이 튀김 먹었어? 과자 값이 어떻게 착하지? 과자 값이 똑같은데? 헐. 자기 마진을 안 먹고 그러는 건가? 아, 더워. 이놈의 모자를 내가 괜히 써가지고 더워 죽겠네. 포카리 세트 500원이요? 거기는 뭐 때문에 그러지? 떡볶이 짜장! 오, 괜찮다. 짜장! 떡볶이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궁중떡볶이 하려고 그랬더니, 짜장떡볶이로 해야겠구나. 짜장떡볶이. 호리 어서와. 아, 거기서 사와?
또 이건 더 잘 됐어. 이건 더 잘 됐어요. 자, 이제 세팅을 만두. 만두도 살짝 빼가지고 식혀야 돼. 이제 옆에 거는 다 치우고. 정신 없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난리 났어. 뭐만 있냐고? 일단은 여기 이거 좀 치워야 되니까 이것만 좀 치우고 올게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믹서기 빼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빼고. 네, 조만간에 짜장 떡볶이 한번 할게요. 짜장 떡볶이로 좀 치우고 만두는 따로 빼야겠어. 이제 좀 정신이네. 자. 국방 보니까 새로워. 더워. 국수에는 물만 두라고? 일단은 만두 있는데 뭘 또 해. 만두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 더워. 아이, 녹수장님 어서와요. 다 됐어. 면이 좀 불었어. 어떡해. 제가 답변 다 못해드린 점 양해 좀 해주시고. 볼살이 귀엽다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 오늘은 메밀면 사용했어요. 메밀면. 강풍 해놨냐고? 미풍. 1단계로 해놨어요. 이거. 면. 좀 넉넉하게 해서 먹을 거예요. 룸메 거는 냉장고에 더 넣어놔야겠다. 말종 장아찌 담가 먹었어? 맛있죠? 나 완전 좋아해, 말종. 진짜. 맛있어 보여요? 요즘 내가 정신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얼음이 다 안 얼었어. 진짜. 오늘 뭐 되는 게 없네. 얼음이 아직 안 얼어가지고 깡깡. 콘센트에 물 들어갈 거야.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하나 올려가지고. 이런 어설프고 허접한. 그러니까 예전에 집이 좋긴 했는데, 꽃방학에는. 자, 완성! 먹고 잡아요. 자, 완성! 콩국수! 완전 비주얼 짱이죠. 이거 룸메 거 갖다 놓고. 만두 갖다 놓고, 만두. 여러분, 지성, 금방 올게요. 다 됐어요.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초코바 치즈님 안녕하세요. 아, 치양님 아주 룸메였어, 룸메. 아, 먹방이랑 생방이야. 아, 더워. 룸메였어, 룸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니까. 바닥에 물바다야, 에이씨. 먹방이냐고 생방이냐고. 몸에 더워. 아, 더워. 생방 생방 다 됐어 다 됐어. 자, 오늘 메뉴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부하고 콧구이 자꾸 오일에 땅콩버터 넣은 두부랑 땅콩버터 넣은 콩국수 메밀국수로 오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추장 그리고 이거 때다가 다 떨어졌어요. 수제만두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네. 맛있게.